정부는 오는 7월부터 빈집을 방치한 소유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행 강제금이 500만 원이던데 한 번 할 때고 1년에 뭐 두 번이고 이런 게 있나요? 두 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방치하면 계속 1년에 두 번씩 부과되는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농촌 빈집 방치해 두면 집주인이 매년 1,0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1,000만 원만 내면 되냐고요? 아닙니다. 방치된 걸 조치할 때까지 매년 1,000만 원씩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몇 년씩 방치해두면 수천만 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시골에 빈집을 가지고 있거나 빈집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농촌 빈집 정비 제도를 개선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되었다고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농어촌 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 빈집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가 7월 3일부터 시행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정말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담당 부서 담당자님과 제가 통화를 직접 해봤습니다. 먼저 통화 내용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요거 7월 3일에 발표된 거 특정 빈집 이행 강제금 관련해서 여기에서 특정 빈집이 정확히 어떤 곳을 말하는 거예요? 법상에 나와 있는 그 표현대로고 근데 이거를 신고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를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을 해서 특정 빈집으로 판정이 되면 지자체에서 일단 그 절차에 따라가지고 일단 행정지도부터 하고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고 그걸 이제 이행을 안 하면 바로 직권으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든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이 500만 원이던데 한 번 할 때고 1년에 뭐 두 번이고 이런 게 있나요? 두 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년에 안 하고 계속 방치하면 계속 1년에 두 번씩 부과되는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국회정비법에 따라서 처분 때문에 처분이 되는 거고요. 이게 보니까 빈집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글 하나도 이렇게 특정 빈집이라고 판단하기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빈집이라고 정의가 내려지기를 1년 동안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게 이제 빈집이에요. 근데 그놈은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은데 이제 그중에서 관리가 정말 안 되거나 문제가 심각한 것들 더러 있죠. 지금 시골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매년 이제 실태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이제 제3자가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신고를 했을 때 조사가 나가서 이게 이제 특정 빈집에 해당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이제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무조건 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네. 그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단계별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나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특정 빈집이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좀 따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뭐 이행강제금 부과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간단히 정리해보면 특정 빈집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그리고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에 우려가 있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거나 관리가 적절하게 되지 않아서 경관을 훼손하고 있거나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는 빈집을 말하고요. 각 지자체별로 농촌 빈집 실태 조사를 해서 특정 빈집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또는 빈집으로 방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현장 조사를 해서 특정 빈집으로 판정이 되면 집주인에게 위해 요소 제거와 벌목 철거, 수리 등의 행정지도 및 조치 명령을 먼저 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유 비용 등을 고려해서 철거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500만 원, 벌목 등 위해 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200만 원을 내야 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최대 50%까지 부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행 강제금은 1회에 부과하는 금액이고 조치가 될 때까지 매년 2회씩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씩 방치를 해두면 수천만 원 이상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농어촌 정비법 주요 시행 내용 중 또 다른 하나는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 세부 기준 수립이 있는데요. 농촌 지역에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빈집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가구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데 기존 농촌 마을 보호지구는 빈집이 5가구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빈집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서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서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농어촌 정비법 시행을 통해서 농촌 빈집이 또 하나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주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자체에서도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통해서 빈집 정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서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지자체, 대기업, 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민간기업과 연계해서 빈집을 마을 호텔 및 워케이션 시설로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빈집 매매 활용에 관한 다양한 모델 개발 및 법과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실증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정비법 시행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농촌 빈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농촌이 소멸되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요즘 같은 장마철이면 방치된 빈집 붕괴로 인해서 안전사고 소식들도 들려서 더욱 걱정이 됩니다. 주택은 사람이 살면서 하나하나 손보아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가 되면 빠른 시간에 흉가로 변해버리기 쉽기 때문에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은 주택을 구입하실 때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하셔서 행복한 전원생활을 하셨으면 하고요.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데 시골에 빈집 찾기가 힘드셨던 분들은 앞으로 빈집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따로 플랫폼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시골집 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시골에 빈집을 갖고 계신 집주인분들은 혹시나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가 이행강제금을 맞아서 큰 지출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꼭 챙기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이 있으면 제가 발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많이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